네, 둘 다, 모두 둘 다. 포유류와 네, 새들 둘 다, 조류 둘 다. 시끄러운 생명체죠. 그들은 흔히 만드는데, 네, 만드는데 그들의 존재가 느껴지게 만드는 거지. 메이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수동이니까 PP. 네. 그리고 의사소통을 하는 거죠. 뭐에 의해서? 소리에 의해서. 그러나 새들이 훨씬 더 뛰어나죠, 그것에. 많은 포유류들을 만들어내는데 다른 소리를 만들어내죠. 다른 사물에 대해서. 그러나 퓨즈 부정어 어떤 것도 필적할 수 없죠. 의미의 소리의 의미의 소리 의미 있는 소리의 범위를 필적할 수 없죠. 새들이 네, 줄지도 모르는. 그죠? 그 목소리를 그 주는 그 의미에 소리의 의미 있는 소리에는 필적할 수 없는 거죠. 네, 어순 조심하시고 투 조심하시고 빠지면 안 됩니다. 네, 뭐 하는 별개로? 인간과는 별개로 인간을 제외하고는 포유류들 전체 포유류들은 네, 멜로디어스하지 않죠. 뭐죠? 멜로디어스 뭐라고 할까? 듣기 좋은 멜로디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리고 증거도 없죠. 어떤 증거? 그들이 멜로디어스하게 들려낸다고 의도한다는 증거도 없는 거죠. 몇몇 포유류들은 울부짖죠. 그러나 어떤 것들도 노래하지 않죠. 뭘 제외하고는. 인간과 아마도 고래를 제외하고는. 그러나 많은 새들은 유명한데, 뭐로 유명해? 그대의 노래와 몇몇 가장 멋진, 노래로 유명하죠. 그리고 몇몇 가장 멋진 송스, 그 명금들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가장 자주 만나는 것들인 거죠.